얘들아, 지금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눈이 왜 내리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삼촌. 삼촌 얘기 좀 들어. 얘기를 하면서 전에 연애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. 숙모 얘기야? 숙모 얘기는 아니야. 옛날에 굉장히 낭만적이었지. 나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곤 했었는데 그 연애 편지를 비둘기 다리에 묶어서 하늘을 통해 전달하곤 했었지.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. 옛날에는 전화가 없어서 새하얀 종이에 사랑을 적어서 비둘기에 훈련된 다리에 편지를 딱 이쁘게 붙는 거야. 리본 모양으로다가 오동통한 지렁이 한 마리 딱 먹여주면서 비둘기야 부탁할게. 한 달이고 두 달이 지나면 오늘오나 내일오나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희미하게 바람만 불어도 비둘기가 돌아간다. 알잖아. 창가에서 한숨 쉬던 그녀는 전해주던 수많은 이야기 이제는 잊혀진 이야기 가슴 아픈 이별들이 살아나지 눈이 오면 참 놀라운 얘기지. 그래서 나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낭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말이야. 편지를 딱 써가지고 저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. 당신의 그 빨간 앵두 같은 입술과 태양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막 뛰는 듯한 그런 증상이 있고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. 이 진심을 받아주세요. 그냥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답장 꼭 부탁드려요. 기다려도 답장은 없었지만 저 같은